저예요? 아, 머리야. 아우. 자기야, 널 사랑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선글라스는 저도 이 비율을 잡기 힘들어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지금 선글라스 자료 없이 이래서 자료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자료 없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글라스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선글라스 같은 걸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참고 자료를 보십시오. 그림은 자료 없이 그리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방금 너무 화면을 뚫어져라 본다고 저도 모르게 거북목 자세였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서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바른 자세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척추와 목은 소중하니까요. 오마 들켰네. 아,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척추를 지켜드렸습니다. 저는 파파라치한테 찍힌 연예인 컨셉으로 오늘 사진이라는 주제로 전력 60분 달려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역대급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과거의 사진을 보는 그런 컨셉입니다. 망하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PSH님. 어떻게 이걸 보고 망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과거 사진을 본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거 눈물 자국일까요? 아니면 달아버린 걸까요? 약간 이 조금 주름진 손이랑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 이거랑 분위기, 심지어 완전 흑백이 아니라 약간 잿빛 톤이죠, 세피아 톤? 그런 걸로 이렇게, 와 진짜 너무 감동 한 바가지인걸? 잠깐, 설마 저예요? 아니죠? 이거 방금 되게 감동적인 거 보고 왔는데 잠깐만, 우리 깜찍한 닭갈비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마동난지 웃는가 봐. 이거 이 자식 이거 무슨 아닌 것 같아. 사진하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생각나는 게 겨우 싸이월드 감성 사진인지라 패러디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사진이니까. 예, 이게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밈으로 이제 있었는데 단지님 싸이월드 열심히 하셨나 봐. 무슨 소리예요. 저 싸이월드 이런 거 흘린 적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여기에 내용에 자기야, 그래서 저건 누가 치워?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내 자기인 거구나. 아, 오케이, 나 지금 이입했어. 이제 이 친구가 나의 자기인 거지?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줬나 봐. 얼굴에 깜찍한 분장까지 하고 있고 아주 작정을 했나 봅니다. 이벤트를 해주려고. 근데 와우! 이 뒤에 요것도 이벤트인가? 이걸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예전에 했던 시청자 책상 훈수하는 컨텐츠. 정리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진짜 뭘 먹고 계시네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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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널 사랑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치워라, 알겠지? 단지 국밥이즈 라이프 축하드려요. 캡처 탑구 컨셉이에요. 아, 머리야. 아우, 너 잠깐만. 마이크가 도끼야. 아, 아니, 아이돌을 할 거면 평범한 아이돌을 시켜주시지. 왜? 왜? 아, 근데 우리 그림은 너무너무 깜찍합니다. 뒤에 보면은 그 무대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확실히 이렇게 조명 쏴지고 있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지금 이 컨셉과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와, 이제 커다란 달을 배경으로 예쁜 들판 풍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활발한 캐릭터. 아, 너무 귀엽다. 달 토끼가 사람이 돼서 해맑게 웃는 것 같다. 오! 와, 다들 진짜 어떻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오늘 파파라치에 찍힌 연예인 컨셉, 쉿 비밀이야 라는 느낌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방송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1시간 동안 전력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박. 단지님은 풍선으로 변하셔도 아름답습니다. 단지님 최고. 풍선으로 변하셔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마동난지 웃는가 봐. 이거 이 자식 이거 무슨 아닌 것 같아.